해가 지고 선선한 바람이 불 때쯤에 은은한 달빛을 따라 걷는 특별한 투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준비한 달빛 투어인데요. 전당의 매력적인 야경과 함께할 수 있는 여름밤 ACC 투어입니다. 투어를 신청한 사람들이 3355 모여들자 해설사와 함께 들뜬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먼저 지하 4층으로 이동해 볼까요? 여유롭게 걷다 보니 큰 스크린이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미디어 월이라고 불리는 국내 최대 크기의 대형 스크린입니다. 정말 크고 화려하죠? 문화전당에서 창작되는 작품과 지역의 신진 작가들을 포함한 국내외 미디어 작가들의 작품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스크린 앞에 준비된 안락한 쉼터에 앉아 여유롭게 작품을 감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산책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낯선 공간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건물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해설을 들으면서 하니까 좀 더 친근하고 자주 올 수 있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문화원과 라이브러리 센터에 대한 설명도 꼼꼼히 챙겨댔습니다. 다음 코스를 위해 다시 지상으로 이동합니다. 운치 있는 달빛과 선선한 바람이 함께하는 탓일까요? 이동하는 중에도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옥상공원에는 50여 개의 채광정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채광정에서 나오는 불빛 보이시나요? 전당 내부에서 나오는 빛인데요. 낮에는 건물 내부로 햇볕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밤에는 내부에서 쓰고 있는 불빛을 내보내 아름다운 야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늘공원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치맥도 할 수 있고 하늘에 별도 볼 수 있고 하니까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 4층에서 봤던 대형 스크린이 또 한 번 눈에 들어오는데요. 지하에서 봤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죠. 다들 여름밤의 여유를 즐길만한 곳을 틈틈이 기억해두는 모습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는 8월부터는요. 안개분수도 작동해 무더운 밤더위를 식혀준다고 합니다. 저녁에 전당이 되게 매력 있거든요. 그래서 주간 시간대도 볼거리가 다양하지만 저녁 시간대는 시설물이 좀 야경이 멋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달빛 투어는 6월부터 예약이 꽉 차 있을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한데요. 8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되니까요. 무더운 여름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서 여유로운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